끝없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이 제목으로 같이 2시간 반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고 가면 돈을 버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까? 네, 그걸 좀 고민하면서 가겠습니다. 오늘도 팔고 사고 열심히 했나요? 그렇게 할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자, 오늘 그러면 시장을 먼저 한번 보겠죠. 어떻게 됐는지. 자,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서, 전설의 개미님도 어서 오시고요. 유튜브에 올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끔씩 가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올리거든요. 대책을 올리기도 하고, 이게 제 유튜브인데요. 자켓을 이제 열심히 이제 엑스원에서 만들어줘가지고, 예, 여기도 이제 제가 한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전문가가 하니까. 그래서 이쁘게 만들어줘서 여러분이 여기 가면 이렇게 남북경협지 대책, 수준의 영원한 테마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가끔씩 짧게도 하고 해드리기도 하고, 뭐 무료 방송하면은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공지를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냥 행복투자 블로그를 하나 딱 치면요. 이렇게요. 공짜로 볼수 있는, 어떻게 하죠? 블로그.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세 개가 나와요. 요거는 폐쇄된 거고요. 요거는 카카오 거. 요게 네이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에 가서 가끔씩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예,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라고 제가, 예,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그러면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나무사랑님도 어서 오시고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대북 수혜주가 대책을 어떻게 될지 이제 고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는 많이 수익 났다가 자른 분도 있고 그냥 들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실적이 괜찮은 종목만 간다. 실적이 부진한 종목 처음부터 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장사 같은 건 대체적으로 그 영업이익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든지 신원이라든지 개성공단의 수혜주들은 전혀 안 샀었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익을 깔고 있는 게 전제가 템플턴이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일원들은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북 수혜주 문제가 나왔을 때도 미 국무부에서 북개성공단에 대한 건 재가동은 요구를 일찍 해버렸죠. 잠깐만요. 그래서 일찍 해버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또 뭐, 예, 9월에 유엔총회에서 정부가 종전선언을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중국과 그 다음에 북한, 중국이 약간 개입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마 거부 반응이 있는 것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속보가 어제 나온 건가요? 어제 나온 거는 또그 북한에서 ICBM을 평양 근처에서 조립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국무부에서 이번에 ICBM 이걸 뭐 제조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또 합의 존중하겠다. 이렇게 자극적인 발언을 안 하려고 꽤나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개성공단이 재가동이 된다고 생각해서 막 대북 수혜주에다가 뭐지 몰빵 투자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적당히 실적이 대북 수혜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는 선에서만 매수해서 가면 그 기업이 실적이 좋으면 갈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만 매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그동안의 G2 무역 전쟁이 굉장히 첨예화돼서 일단 유럽이 먼저 중국이 유로에 가서 손을 내밀었는데 유로에서는 오히려 융커가 얼른 와가지고 트럼프하고 합의하면서 예 갑자기 중국이 왕따가 돼버렸죠. 그러면서 문우신이 중국 무역 재차 합의 소식에 이제 지수가 어제 오르고 오늘은 약간 이러면서 우리 주식도 빠른 속도로 지금 4일째 올라왔었는데요. 또 더군다나 어제는 또 한중 차관급 회담에서 중국 단체 관광 허용이 가능성에서 어제 화장품을 비롯해서 중국 수혜주들이 대폭 올랐죠.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하고 가고 있나요? 또 오늘 미국의 연준 금리가 1.75에서 2%로 동결해서 9월 달에는 금리 인상에 강한 신호탄을 줬습니다.
그럼 우리 유리원들은 템플턴의 식구는 도대체가 어떻게 하고 가고 있는지 궁금하고 잠깐만요. 예, 그래서 저는 갑자기 전화 와서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이 역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예, 1986년도인가요? 6년도에 트로이카 시대가 와서요.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 이때 한참 올라가서 아우성이 났던 때였었고요. 시장이 엄청나게 그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 올림픽 전에 굉장히 올라갔다가 제가 아는 형님도 여기서 깡통을 내고 정부에서는 그래서 깡통 내는 걸 방지해서 깡통 계좌를 연기시켜가면서 주식을 사주고 아우성을 쳤던 때입니다. 물론 저는 그때 주식을 하질 않았습니다. 얘기만 들었고 옆에서 아는 형님들이 주식하고 있는 것만 보고만 있었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97년인가요? 네, 92년에 다시 외국인 직접 투자를 허용하면서 저포 혁명 시대가 한번 갔었고요. 그 다음에 또 IT 버블에서 98년도인가요? IT 버블, 97년 뭐죠? 국가 IMF 시대가 열리고 12월 달에 그 다음부터는 IT 버블과 새로운 기술 한컴, SK텔레콤이 급등 나가면서 시대를 열었고요. 그래서 또 다시 적립식 펀드 열풍이 2005년부터 조선기계화학주가 아우성을 쳤습니다. 다시 이제 뭐죠? 2009년인가요? 다시 자문사 랩 어카운트 이름을 바꿔서 펀드를 갖다가 뭘로 바꿨어요? 이제 관리해준다. 그래서 자문형 랩 어카운트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4대 천왕과 미래에셋 대우증 지금은 미래에셋 대우증권까지 인수했으니까 미래에셋 증권이 예 펀드에 가입한 종목들 4대 천왕 70주가 무섭게 올라갔죠. 그래서 차화장 랠리가 갔던 거고요. 다시 또 그리스 사태가 한번 또 났고요. 이때는요. 또 경제 호황 실적 장세가 금년에 예 오기 전에 2016년부터 대형주장이 가면서 2017년 10월까지가 대형주 장세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2017년 10월이 넘어가면서 2016년인가요? 16년 10월이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요? 중소형주장으로 돌아섰죠. 자, 그러면서 또 최근에 와서는 G2 무역전쟁을 해서 수소전기차와 제약바이오가 강력히 나가서 자그마치 예. 셀트리온이 PBR이 15배가 날아가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예전에 주도주였던 제약바의 주도주였던 한미약품은 별 볼일 없었고요. 거기에 대체한 것이 셀트리온이 PBR이 15배가 날아갔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도 그죠. 2008년에 공사 대금으로 우리 유리원 삼촌은 1,600만 원을 주식으로 받았는데 그게 4억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여러분 시장 때문에 걱정이 됐나요? 제가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에 보여줬지만, 좋은 종목은 여러분 깡통 안 냅니다. 우리 유리원이 이번에 참 이렇게 수기를 써놨죠. 여기 보시다시피 뭐라고 써 있어요? 재밌죠? 마이너스. 일진 머티리얼 샀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30%. 더 사라고 그랬더니 안 샀어요. 비중이 많다고. 더 샀으면 더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마이너스 30%에서 40% 지금 수익 내고 있죠. 그 오늘 어떻게 됐나요? 저도 궁금하니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들고 간 거예요. 예, 무슨 다른 일안 했어요. 오늘 또 올라와서 신고가인가요? 아직 신고가네. 여기서 탁 제가, 예, 추가 매수. 전문가님 추가 매수 할까요? 아, 좋지요. 일체유 신재님 어서 오세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이 사요. 그랬더니 아 제가 비중이 많아서 괜찮을까요? 걱정돼서요. 30% 여기서 샀는데 30% 떨어졌대요. 뭘 걱정해요? 좋은 종목이 더 사면 되는 거지. 안 샀대요. 그랬더니 40% 수익 나버렸고. 아 그때 더 사라고 할때살 걸. 손이 안 나갔어요. 비중이 많아갖고요. 이러더라고요. 실제 있는 일을 뭐 제가 뭐 꾸며내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건 우리 주식 투자가, 우리 방의 주식 투자는
뭐 떨어지든 말든 사실은 거의 틀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다른 걱정이 아니라 제 방에 와서 공부를 하러 들어왔는데 뭐 일주일 만에 나가는 사람, 그다음에 보름 만에 자기하고 안 만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문제는 뭐죠? 예. 단타를 하다 보니까 좋은 종목 사놨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그냥 손절해버려요. 10% 손절.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제 방에 와서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요. 좋은 종목은 안 팔고요. 돌아섰을 때 사려는 거예요. 시장이 떨어졌으면, 아, 좋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한꺼번에만 사지 말고 있다가, 돌아서서 위대한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돌아섰을 때또 사면 되는데, 아, 그놈은 자꾸만 팔아요. 손절로. 손절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요? 돈은 돈대로 뺏기고요. 세금, 수수료 다 뺏기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손절 안할 종목을 매수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죠? 그럼 손절 안할 종목을 매수하려면 공부가 필요하죠. 근데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안 되나요? 아, 전문가님, 오늘도 빨리 수익 줘야지. 급해. 지금. 당장 급하지. 언제 그걸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내일 투자하고 끝날 거예요. 평생을 해야 돼요.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주식시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걸 배울 생각 안 하고 자꾸만 뭐죠? 어떻게 그냥 번갯불에 콩 튀겨 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돈이 되나 이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잘라버리고요. 그죠? 예. 바닷가에 물고기 낚고 있어요? 진짜. 그죠? 자꾸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유료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봐봐요. 이게 뭐 하지, 팔지도 않고 그냥 들고 있고, 삼합콘덴사, 삼양식품을 그냥 들고 있어. 그냥 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440%, 어떤 사람, 아까 뭐 엠벨리님은 775% 났다는데, 그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건 또 뭐예요? 1083%, 그냥 들고 있어요. 더존비전, 후성, 삼양식품, 뭐, 삼성전기.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예, 이거 뭐예요? 삼천당제약, 휴캠스, 다 들고 있잖아요. 마이너스나건 말건 그냥 가만히 포트폴리오 짰으면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 다 나와. 예. 그냥 200 몇 프로 내고 그냥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골고루 담고 그냥, 아유, 마음대로 해라. 내 뺏어가 봐라. 뺏어가지, 나. 아, 이번에 대주전자 대려가 대박 내가지고 628% 났습니다. 와, 말도 안 돼.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템플턴도 이렇게 더 할까요? 628%, 110% 그렇게 해갖고 다 돼가지고 총수익률 얼마? 가만있어, 이게 1000%인데, 그러면 총수익률 템플턴은 10000% 이렇게 쓸까요? 이게 무슨 어떤 클럽에서 얘기한다는데, 그렇게. 템플턴도 그러면 템플턴은 자격이 없죠. 한 종목에 1083% 내는 사람도 그냥 있잖아요. 자, 그럼 오늘부터 뭔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러나요? 주식 투자는 하락 국면이든 횡보 국면이든 상승 국면이든 기다림의 미학이다. 아, 그래요? 가만 있어봐. 요건 이제 없어졌네요. 제가 원래 그 가치 투자의 비밀이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이렇게 글을 여기 이제 유튜브에다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바뀌었죠, 이쁘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 이거 하나 만들어 주질 않아 갖고 그죠? 몰라요. 어딘 데는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만들어 주는데 여기는 이제 뭐니 역시 열심히 해주시니까 제가 고맙죠. 자, 그 다음에 잠잘 자요? 자, 아, 오늘 또 나갔나 모르겠어요. 어제도 신고가를 냈는데 오늘도 또 나갔나요? 아까 여기 계좌에 있던데 그게 뭐예요? 에? 계좌에 뭐 있었는데? 아니에요? 없어요? 예, 요거 뭐 있는데요, 그죠? 이게 감수 봐. 현재가가 25,000원이니까 24,000원에 샀는데, 예? 24,000원에 샀는데, 오늘 어떻게 됐나요? 아유, 저도 궁금하다. 그죠? 궁금하다. 진짜. 이런 걸왜 사주는 거야, 그죠? 아, 오늘도 나가려고 그래. 어제 신고가를 냈는데, 24,000원이요? 24,000원이 아니라 32,000원이에요. 그럼 얼마 더 올라간 거예요? 몰라요, 저도. 아, 배당도 잘 주지, 뭐, 돈도 잘 벌지, 그냥 들고 가라 그래도, 아유, 못 들고 가가지고, 그냥, 껄탕벌탕 하다가 다 팔아버리고, 손실 났다고, 9% 손실 났다고 잘라버리니, 들고 갈 수가 있나.
10%만 손질라면 그냥 댕강 잘라버리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어요. 답답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락 국면이든 행복 국면이든 상승 국면이든 기다림이 필요하다. 주식 투자를 흔히 인내의 싸움이다. 또는 고독한 기다림이라고 하죠. 하락 국면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장기간 기다리는 습관에 익숙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떨어졌었습니다. 그죠? 한동안 많이 떨어졌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걸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놈을 못 기다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하락금은 현금을 보유하고 장기간 기다리는 습관에 익숙해져서 투자할 때마다 헛발질을 하기 쉬우니까 한 발 물러나서 보는 거예요. 관망하는 자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종목이 좋은 종목이 가는 종목을 딱 해서 매수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전 내프가 우리한테 주는 조언은 뭐예요? 눈에 띄는 종목이 없다면 팔짱 끼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계좌에 돈만 있으면 그냥 못 참어. 닥닥 긁어서 예 100원이 남을 때까지 주식 다 사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가만 있어봐. 오늘 얼마 남았지? 아, 그래서 11,500원 남았으니까 11,500원에 무슨 주식을 살 수 있을까? 가만히 뒤져봐야 돼. 뒤져봐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또 악착같이 해가지고 예?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돈이 딱 떨어지면 이제 아 이제 살 게 없네. 그리고 딱 사고서 이제 안심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눈에 띄는 종목이 없다면 팔짱을 낄 정도로 기다려야 되는데 뭐 기다려. 종목을 찾기 힘들 때는 현금은 어떻다? 최고의 우량 종목이다. 그래서 쉬는 것도 가장 효과적인 투자할 수 있다. 시장이 폭락했대, 뭐 전문가가 맞췄대, 무슨 뭐 예상을 맞아갖고 다 현금 확보했대. 그 다음에 여러분은 다 깡통을 면하기 위해서 돈을 확보해. 아, 그게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팔고 사고 안 한다고 해서 돈 못 버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투자예요. 투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식을 투자합니까? 투기하십니까? 가만 있어. 오늘도 트레이드에서 투기해야지. 물론 자신의 성격에 맞는 것은 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분들은 투기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해야지. 투잡 쓰리잡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지. 무슨 투기해서 어떻게 이겨요? 행복 국면에서도 향후 주도주 종목을 고르는 기다림의 시간을 활용하면서 아 주가가 지금 못 가고 있어. 주도주가 뭐가 나갈까? 그럼 어떤 종목에서 나올까? 그걸 마무리된 후에 어떤 업종이나 종목이 주도주가 부각될지를 잘 연구해야 되고 그러므로 주도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매수할 때는 분할 매수를 가고 매수가를 싸게 하면서 비중을 천천히 늘려가면 되는데 꼭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몰빵을 한다고요. 아니 차트도 잘 몰라 기업 분석도 모르는 사람이 돈만 욕심나서 탐욕으로 뭐를 하죠? 몰빵. 그래갖고 파티 게임즈 이런 거 사가지고 깡통내 2억을 갖다가 친구가 뭐 어떻게 했다고? 네, 추천했다고 뭐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뭐 그래서 어떻게 이거 샀더니 네? 정지당해서 2억을 지금 날리고 있다고. 신택? 아이고 신택 없어졌죠? 네, 신택 날라가서 또 깡통. 왜들 그러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공부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시장을 이기는 거예요. 깡통날 종목을 뻔히 알면서도 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만 앞서가서 딱 간다고 해서 내 돈이 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 그 다음에 뭐죠? 시장이 어떻게 되는 때에 따라서 나는 현금 비중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현금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고 아니면 시장 관계없이 내가 포트폴리오를 갈 것이냐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행보 국면에서는 이렇게 뭘 해요? 그래서 사과감이 아스톤 뭐라고 그러죠?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1년 정도 앞서간다고 그러지만 저는 통상 6개월 정도로 표현합니다.
있다. 미리 커다란 움직임을 예측하고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템플턴은 뭐라고 그러죠? 템플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동굴 물고기님도 없어요. 아, 그런 얘기 백날, 아, 전문가님 6개월 선행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매수해. 그러면 수많은 투자자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걸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전문가들이, 뭐죠? 전문가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명인이 뭐라고 그래요? 개인 투자자는 그든 능력이 안 되잖아요. 자기 능력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최소한? 6개월 선행, 1년 선행을 해서 차트 보고 미리 사야 되나요? 그래서 돈을 무지하게 보나요?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이나 피터 린치가 우리한테 지는 지혜가 뭐예요? 개인 투자자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왜? 자금 면에서 안 되니까 미리 선행으로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천호 주식 부자님? 어서 오세요. 진짜 천호 주식 부자예요? 네? 천호 식품 거기 말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냐? 잘 들으세요. 그러면 기관이나 외인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미리 다 기업 조사를 탐방을 하고 다 해서 선행으로 경기보다 선행으로 살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최소한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업의 재무 분석을 보고 돈이 벌리는 거 보고 투자해도 늦는 법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 이모장님 어서 오세요. 누가요? 명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피터 린치라든지 윌리엄 오닐 그 사람들 다 바보일까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또 그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답인 줄 알고 또 이렇게 하면 이게 정답인 줄 알고 그냥 앞서가려고 그러다가 돈 깨지고 기다리다가 아 쌍바닥 잡았으니까 이제 떨어지지 않을 걸 싹 그러면 한 파티 게임즈 한번 보자고요. 자 쌍바닥 잡았습니까? 그럼 갔으니까 이제 더 많이 갔을까요? 왜 더 떨어졌지요? 왜 더 떨어진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그럼 한번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자, 쌍바닥을 잡았습니까? 자, 이거 쌍바닥을 잡아서 제가 질문하니까 8명, 쌍바닥 잡았다고 매수한 사람 8명이 누르더라고요, 무료 방송에서. 그럼 쌍바닥 잡았는데 더 떨어지는 건 어떡할 건데요? 여기까지 가서 엄청나게 손실을 봤는데. 이게 정답인가요? 자, 개인 투자자에게 이렇게 분석하거나 자금도 적기 때문에 피터 린치나 윌리엄 오닐은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는 추세를 보고 매매해도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템플턴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상승 국면에서는 어떠냐? 작은 이익에 만족하지 말고, 아까 봤죠? 어떤 분은 750%, 어떤 분은 지금 뭐 1080%,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구만, 그죠? 1083%, 아니, 여기 저기가 빠져버렸네. 여기는 또 뭐요? 뭐 660%? 에? 360만원 갖고 2400만원 벌고 있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팔고 도망갔나요? 안 팔았어요. 자 상승공매는 작은 이익에 만족하지 말고 주식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팔아버리고 더 이상 안 간다고 또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없습니다. 주가의 대세 상승 과정에서는 당연히 여러 차례 일시적인 조정을 거치고 가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가든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흔들어버리고 조정. 아유, 가만히 있어봐. 가다가 조정 쌍바닥 잡고 또 올라가다 또 쌍바닥 잡고 또 올라가다 조정받고 또 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간다고 잘라버리고 가만히 있어 100%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사면 안 됩니다. 두려워서 못 사고. 가는 종목 못 사요. 그러니까 수익은 가는 종목은 이격 났다고 잘라서 없고 저 밑에 가서 바닥만 죽어로 사니까 이게 수익이 이제도 가나 저제는 가나 안 가니까 그 다음에 안 간다고 잘라버려. 안 간다고 잘라버리는 순간 또 나가버려. 그 거꾸로만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에 거꾸로만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농부가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죠. 대부분의 투자는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를 잊고 조정을 견뎌내지 못해서 작은 이익에 만족하는 거예요. 작은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유혹을 꾹 참고 기다려야 큰 시세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종목을 매 분기마다 실적을 확인해 보면서 거짐없이 뭐래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들고 가보는 겁니다. 실적이 꾸준히 가고 있어. 설사 조정해더라도 내가 30% 조정이라도 참아내야지. 그러면 큰 수익이 난다고 그랬으니까. 기업이 꾸준히 돈을 잘 벌고 있어. 그럼 여러분은 조정, 단기 조정 이런 거를 무시하고, 그죠? 이걸 들고 갈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화콘덴서가 그냥 갔을까요? 과연? 예? 이 떨어지기 30% 빠지는데도 이걸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775% 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400 몇 프로 낸 사람에 뭐900몇 프로 낸 사람에 다 들고 있잖아요. 템플턴 식구들은 다 들고 있어, 보면. 아까도 봤죠? 엠벨리는 775%. 아까 뭐1089%. 그런데 어떻게 템플턴 식구들은 들고 있냐는 거죠. 정신이 나갔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배우고 평생 투자할 수 있는 그 평생 직업을 만들어야 돼요. 대부분의 투자들은 이 작은 이익 실현해가지고요, 유혹을 못 견디는 거예요. 농부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농부가 열매를,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과일이 열었어요. 아, 근데 이게 익지도 않은 파란 거를 그냥 따버리는 거예요. 작은 열매를 맺었다고 익지도 않은 것을 서둘러 따는 거나, 그죠? 주식을 큰 수익을 내기 전에 여러분이 수익 났다고 자르는 거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농부의 꿈을 꿨다 그러면 농부의 마음으로다가 돈을 키워서 큰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죠? 부동산은 사면 3년을 들고 가면서 주식 사면 3년을 못 들고 가요. 돈이 안 커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뭐죠? 사막콘덴서가 지금 몇년 됐죠? 제가 2015년 10월 13, 14일 날 추천해서 지금까지 하니까 10월 달까지 가면 딱 3년이죠. 근데 1000%가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FNF는 지금 얼마나 갔나 한번 보자고요. 아니? 에? 자, 볼까요?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아, 들고 가지를 못해. 들고 가지를. FNF가, 예, 2000, 우리 유료원이, 전문가님, 전문가님. 아유, 나 이거 들고 가야 되나요? 예, 들고 가야지. 괜찮아요. 좋은 종목이니까 돈잘 버는데 뭘 걱정을 해. 그냥 들고 가. 여기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예, 2016년. 아유, 사줬어요. 여기서 사줬거든요.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떨어졌죠. 잘 봐보세요. 대번에. 확대시키면 금방 하잖아요. 여기서 매수했어요. 아, 전문가님, 이게 떨어지는데 이거 잘라야 되나요? 아니, 여기서 떨어졌는데 잘라야 되나요? 대번에 이릅니다. 잘라야 되나요? 뭘 잘라요? 들고 가시죠. 좋은 종목인데.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엠벨리님이 이때가 8월 달에 오셨으니까 아마 이거 들고 있을 거예요. 이거 얼마 이거? 지금 이게 얼마 갔는지 상상을 해봐요. 예? 네? 아니, 뭔 저렇게 많이 갔냐, 진짜. 그럼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지금 수익이 얼마예요, 이게? 아니, 오늘 또 올라. 미쳤어. 487%? 말도 안 돼. 아, 이게 말 되는 얘기입니까? 아, 그럼 이거 다 더해가지고, 487, 500% 난거다 더해가지고, 만몇 프로 났습니다. 템플턴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안 팔잖아요. 좋은 종목은 안 파는 거예요. 3년이 안 됐는데, 뭐, 까짓 거, 뭐, 가는데, 아직도. 천장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럼 안 팔아야지. 그, 피터 린치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대해서 미리 한계를 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영업 상황이 좋고, 제가 말했잖아요. 영업 상황이 좋고,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고, 그죠? 이익이 계속, 상황, 영업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펀더멘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익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거.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고 미리 판단해서 주식을 무시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평생 여러분이 가봐야 텐백업 꿈도 못 꿔. 제 방에 와서 어떤 분이, 전문가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100% 수익 나는 종목이 한번 나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아, 이게 꿈입니다. 100%
100%? 아, 그까짓 게 뭐가 어려워요? 에? 아, 안 가잖아요. 급하기는 또 그냥 번개불에 콩 튀겨 먹으려고 그러시죠. 좀 참으세요. 그러면 금방 옵니다. 아, 100% 넘어갔더니 200%도 얘600% 넘어갔는데 웃기만 하고 있어요. 아, 꿈도 못 꿨습니다. 과거에는 꿈도 못 꿨던 얘기예요. 매일 그냥 트레이더다가 1억을 까먹고 나니까 베이는 게 있어야죠. 100%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100%가 아니라 지금 600%가 나도 끄떡도 안 해. 떨어지려고 그러면 더 살라고 덤벼. 왜 그래요? 좋은 종목은 시장이 폭락해도 간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슬슬 가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예. 자, 이거 뭐죠? 암유반도체입니다. 아유, 우리 전문가님, 여기서부터 샀습니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 제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매수했죠. 아, 실적 너무 좋다. 중국이 지금 굴기로다가 반도체, 무슨 반도체를 만든다고? 아유, 쟤네들 안 돼. 템플턴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쟤네들은 아직 랜드플래시 못 만든다. 만들어봤자 그거 얼마나 팔리겠냐? 그러면 가장 수혜 있는 종목은 누굴까? 비메모리 반도체 누구야? 역시 한미 반도체. 그럼 우리는 한미 반도체 산다. 제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중국에도 수혜가 많이 갈 거다. 매수했어요. 또 샀죠. 또 샀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아, 갑자기 엥 올라갔는데 수익이 막 혼났는데 엥년 분할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횡재 여신님도 쏘시고 엥년 분할로 딱 나오니까 갑자기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니까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나요? 뭔 손절? 필요 없습니다. 들고 가시죠.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또 올라갔죠. 또 내려왔습니다. 또 샀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쭉 빠졌습니다, 이번에. 시장에 앉아서 쭉 빠져요. 왜요? 실적도 좋은데 빠져버렸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냥 들고 가요. 뭘 좋은 종목도 사놨는데 수익 났다가 이게 좀 떨어졌다고 그걸 팔아버려. 맨날 그러면 자르고 사또돈 많이 벌었냐고요. 가만히 들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아, 들고 가세요. 아, 그랬더니 여기까지 딱 찍더니 올라가는 거예요. 고생했지요? 그랬더니. 네, 고생했습니다. 이제 사시죠. 또 샀습니다. 오늘 어떻게 된지 궁금하네, 저도. 에?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가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또. 뭔 일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무료방송 준 종목 한번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무료방송 종목. 자, 그럼 첫 번째가 무림 PMP입니다. 들고 있는 분. 3번 한번 눌러 보시죠. 들고 있는 분. 자, 여기서부터 들고 와서 지금 어제부터 반등, 며칠 전부터 반등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무료 종목을 준 때가 언제 줬냐 하면 여기서 줬습니다. 분명히 간다고. 우리는 미리 사서 수익이 더 났지만 지금까지 가만히 들고 있었는데 시장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었는데도 이제 45% 수익 났습니다. 여러분이 45% 1000만 원 답은 450만 원 벌고 있는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돼. 8949 했나요? 안 했어요. 또 최근에 제가 무료 방송을 주면서 판빙빙이가 광고를 때렸다. 그래서 누구 샀어요? 제이준. 들고 있는 분 5번 눌러보시죠. 어제 급등 나가버렸죠. 왜못 들고 가는 것이죠? 들고 가면 머리 탈나나요? 그죠? 탈날 일 없잖아요. 또 무료봉 종목 준게 뭐예요? 10월 2일 날 작년 파라다이스가 1918 아니야 2018년 11월에 파라다이스 시티가 완공된다 그러면서 추석 때쉴때 제가 무료방송을 해주면서 파라다이스 어제 급등 나갔죠. 어디 그럼 팔까요 이제? 여기서 줬는데요. 유료원하고 무료고 동시에 줬죠. 여기서. 그럼 들고 있으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고 있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에? 39%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팔고 없잖아요. 근데 유료원은 들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뭐 떨어져서 난리 쳤는데도 그냥 돈 벌고 있어요. 더갈 거라 생각하고 안 파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짜릿하게 잘라먹고 내려와서 또 잘라먹고 또 사고. 그래서 올라갈 데 없는 주식, 떨어질 때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은 올라갈 때도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급히 나가면 사질까요? 무서워서?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아. 아니야, 안갈 거야. 그거로 끝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안갈 거니까 사지 말자. 이렇게 했나요? 당장 이제 무서운 거죠. 아유, 무림이 그럼 또 나가네. 저걸 어떻게 잡아? 아, 줄때 잡아야 되는 건데 줄때안 잡고 괜히 말이야. 그때 그냥 전무가 줬을 때 그냥 아유,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500만 원 담았어도 얼마야. 아, 그냥 250만 원 벌고 있는 거잖아. 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사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시장이 뭐 난리 치고 그래도 아유, 나는 아는 바 없어. 그냥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지면 가네. 아, 난한 판만 얼마나 좋았어. 그냥 이 450만 원 벌고 있잖아. 꼭 급등 나간다고 이상한 종목 사가지고 있죠. 에? 그 부실 종목 사가지고 있죠. 영업이익도 뭐는 유보율은 뭐 마이너스. 거기다가 뭐 3년 연속 적자 기업 그거 상한가 모른다고 쫓아갔다가. 깡통. 봐봐요. 아까 파티 게임즈 이런 거다 뭐예요, 이거? 깡통으로 가는 거잖아요. 신택 샀다가 깡통. 거기다 조금만 사면 괜찮아. 그냥. 잘 모르면서 거다가 내가 몰빵을 갖다 질러버리니까 꼭 여러분이 탈이 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이요. 자, 보자고요. 그러면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아니, 무림 PMP가 뭐 좋은 종목이냐 아닌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에? 아니, 왜 얘는 그러면 그 아우성을 치는데도 떨어지지도 않고 가냐고, 그죠? 여러분이 추천 종목 산다고 그래서 이렇게 딱 들여다보고요. 예? 영업이익도 못 내고, 예? 영업이익도 뭐 시뻘게 가지고 뭐 이상한 종목들 있죠? 다 발로 차버리면 돼요. 이런 것만 사도 여러분이 돈을 벌어요. 꼭 그렇게 급등 나가고 무슨, 예? 상한가를 먹어야 되고, 시뻘게다 유보율도 마이너스 된 그런 거 사가지고 돈 번다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돈을 벌어줘요. 왜? 기업이 돈을 버니까 나도 돈을 벌어준 거예요. 그렇게 쉬운 방법을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인내를 통한 기다림의 과정이 바로 주식 투자라는 거예요. 그 쉬운 방법을 안 하고 자꾸만 가만 있어봐. 오늘 급등 나가는 거 없나? 가서 부실 종목이 오늘 급등 나가겠지. 어떤 거냐? 아유, 참. 그러면 상한가가 뭔지 가만히 있어봐. 대한전선, 참. 이런 거 좋은 종목인가, 이거? 아유, 진짜. 사지 말라 그러면 또 이게 바닥이라고 이놈 상 먹으려, 그죠? 상 먹으려고 이거 쫓아가서 한번 먹는다고 아우성 치다가 물려가지고 쭉 떨어지면 깡통. 그대로 끝나지면 더, 그 감자가 그냥, 뭐죠? 뜨거운 감자 맛을 보고 뜨거운 감자를 그냥 몇 번씩 먹을 수 보는데도 이걸 좋다고 또 가서 사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닥이니까 산다고요? 바닥 밑에 어떻게 지하실로 가고, 땅굴 밑으로, 뭐죠? 지하 2층, 3층, 4층으로 내려가는데, 부실 종목 사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다고. 에? 2천 개 종목에 수두룩하게 좋은 종목이 많은데, 꼭 굳이 부실이 3명이 산다고요. 비실비실 못 가는 종목.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가는 종목. 그죠? 알아서 가는 종목. 사막 콘덴서 알아서 가냐? 에? 아이고, 지난번에 조정해갖고 이걸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지. 에? 이걸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제가. 왜요? 아니, 이게 6200원 샀는데 지금 1500, 뭐, 1650%를 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있네. 진짜요. 에? 이게, 여기 이게 12월, 12월 13, 14부터 추천해서 한 번도 매도세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이게 1650%까지 난 거예요. 그러니 추가 매수의 사람들이 수익률이 들어온 거지. 그럼 이걸 여기서 잘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제가. 왜? 우리 의원들을 이걸 잘라줘야 되냐? 아니야. 아직 더 가야 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그러면 실적이 개선되는 한 우리는 팔지 말고 가지고 뭐 전고점 내려올 때까지 한번 참아보지 뭐. 그리고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딱 보면 어때요? 아, 또 갈등 생겼죠. 칼든 강도의 대량 거래. 야, 이거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차트 기법으로 따지면 분명히 500% 수익 났으니까 칼든 강도의 칼든 강도의 거래량 터졌으니까. 아, 이거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근데 왜 이걸 들고 갔냐고요? 차트 기법이 100%입니까? 템플턴은 어떻게 이걸 사서 들고 가게 만드냐고요? 분명히 여러분은 수없이 차트 기법을 배울 때,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배우거나 여러분이 책에서 배울 때, 칼든 강도 거래량과 칼든 강도 터지면 잘라야 된다는데, 어떻게 이걸 안 자르고 이렇게 갈 때까지 들고 갔냐, 이 말이. 주식은, 예? 주식은 차트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조화롭게 가야 돼요.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어요. 템플턴이 다 옳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가는 종목을 어떻게 텐베거를 먹을 때까지 우리 유리원이 진짜로 텐베거를 먹잖아요. 들고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주식이 가면 그렇게 들고 가야 돼요. 이거 뭡니까? 우리 유리원이 이번에 수기 올렸죠. 아유 전문가님, 아유 여기서 산 우리 사실은 이게 여기서 추천 나간 거거든요. 처음 추천 나간 게. 그리고 계속 꾸준히 샀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제 방에 오면 종목이 많아서, 아니, 추천하는 종목,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 더 사면 되는 거예요. 비중이 작으면. 근데 뭐 추천 종목 많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해돼서 살 수도 있고, 다 그거는 다 자기 생각이 다 틀린 거에서 그래서요. 자, 그러니까, 자, 보면 제가 살 때가 2017년 2월 달에부터 매수 시작한 거예요. 또 샀습니다. 올라가서 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사줬는데 이게 얼마 빠졌어요? 30% 빠진 거예요. 여기서 갈때 제가 사라고 그랬습니다. 전문가님 추가 매수 할까요? 아, 전문가님 비중이 많아서요. 고민이 됩니다. 비중이 많아서. 더 사봐. 괜찮으니까. 좋은 종목이야. 실적도 개선되고. 영원한 테마잖아. 그럼 사봐요. 그랬더니. 아, 그럴까요? 그랬더니 비중이 많아서 못 샀대요. 그래서 오늘 글 올려서 40%, 마이너스 30%에서 40% 수익 났다고 지금. 오늘 또 올라가네? 저건 뭐야 도대체가. 가만 있어봐. 지난번에도 요걸 제일 안 올라갔다 그랬는데 요것도 짠! 아우, 역사적 신고가 또 나가네. 야, 템플턴이 여기서 사주니 참 기가 막히지. 남들은 안 사는 자리에서 사고 있어요. 그죠? 또 나갔어. 그럼 이게 선전, 이거 또 입절할까요? 조금 먹고? 조금, 뭐죠? 누구 눈물만큼 먹을까요? 자르지 말고 그냥 가 들고 가세요. 제가. 그나마 종목 중에서는 제일 안 나갔어. 누구하고 똑같이. 야, 후성이 산 사람은 강력 보이다. 하이, 기가 막혀 샀지요. 점프, 쭈르륵 올라가다가 또 쉬었다가 오늘 신고가. 어우, 짜릿한데. 어떻게 템플턴은 저렇게 샀냐? 아, 이게 얼마로 올라갔는데 무섭지도 않나? 여기 유리원들 와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샀냐, 안 샀냐? 주식은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또 보자. 이게 뭐냐? 휴캠스. 3월 2일날 뭐9% 빠졌다고 여기 꼭대기 장대 양봉에 쫓아가서 사가지고는 그죠? 템플턴 원에 요만히 와서 공부하러서도 가끔씩 회원들이요 몰래 삽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몰래 사면 돈으로 메꿔야 됩니다. 짝사랑을 하면 돈이 안 들어요. 몰래 한 사랑은 돈으로 메꿔야 돼요. 누구 지금 돈으로 메꾸느라 아주 지금 죽을 맛이죠. 그죠? 몰라요. 안신지 누군지 지금 돈으로 메꾸느라 지금 죽을 맛이잖아요. 그 몰래 한 사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몰래 한 사랑 하지 말라고 그래도 또 이게 나가면 장대 양봉 나가면 또 나만 빼놓고 간다고 쫓아가서 사놓고는 떨어지면 이제 템플턴이 이제 미운 거죠. 그래갖고 템플턴. 아, 손실 났다고 아우성 쳤는데 지금 신고가를 냈으니 어떡할 거예요? 또 나가나요? 모르겠습니다.
배당도 많이 주고. 배당도 대박이야. 전문가님, 작년에 배당이 6% 나왔습니다. 아유, 대박입니다. 그래? 어유, 좋네, 그럼. 뭐, 신나네. 걔, 휴캠스. 어떻게 됐냐, 너?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걸 사서 들고 있나? 오늘도 또 나가네, 신고가. 이야, 정말. 아무도 없어요? 빨리 사요. 아유, 또 사래니까 추감했습니다. 참, 여기서 징그럽게 샀지, 제가. 아, 여기 가서, 꼭대기 가서 사가지고, 여기서 떨어지면 9% 손실 났다고 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얼마 나간 거예요? 시장이 폭락했네? 나는 아는 바 없어. 시장이 급락했네? 그래서 시장에 다 도망가야 되고, 돈 다 빼들고, 쉬어야 돼. 주식할 필요 없어. 근데 왜 나가는 거냐, 이거. 주식이 왜 나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이 전문가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전문가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나는 헷갈려서 도대체가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특히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아, 다른 거 기업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영업이익만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또 ROE, PBR 이런 것만 보면 된다. 이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검색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 그럼 공인회계사는 다 돈을 벌었겠네요? 이렇게 또 비난이 가해질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맞아요? 어떤 게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트레이더를 하는 입장이라면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할 거라면 한 종목이라도 깡통이 내서는 안 되니까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하는 건 당연히 한 거예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판단을 여러분이 내릴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따위 필요 없어. 그렇게 자세히 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아, ROE, PBR, 퍼 이런 것만 보면 돼. 뭐 쓸데없는 거. 그런 거 다 볼 필요 뭐 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유튜브를 수도 없이 듣다 보면 별소리 다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기준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갈 거냐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봐요? 어, 영업이익이 796억이야. 69억이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었어. 영업이익이 1526억 늘었어. 매출액이 또 늘었어. 1분기가 403억? 돈을 왜 이렇게 잘 버는 거야? 기분 나쁘네, 정말. 어, 그게 주가는 뭐예요? 아, 춤을 추면서 가네, 이거. 오늘도 신고가야. 아니, 시장이 폭락하는데 얘는 뭔 놈의 주식이 세상에 떨어갔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주식은 원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신고 깔려면 또 조정하고, 또 신고 깔려면 또 조정하고 가고, 또 신고 깔려면 조정하고 가고, 신고 깔려면 조정하고 이게 원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식은. 왜? 큰 선들은 끊임없이 공매도도 쳐서 돈 챙기고, 돈이 많으니까. 또 올라가면 또 걔들, 애들이 따라 들어왔냐? 알았어. 내가 공매도 쳐서 좀 떨어뜨릴게. 다 떨어뜨리면 더 싸게 사가지고 또 사고. 또 실적이 더 좋으면 또 사고 개인들 들어왔냐? 알았어. 니네들 좀 나가. 그래놓고 또 흔들어서 떼놓고 갔다가 또 사고 그게 뭐 유명한 말로 숏커버링이래라. 어째나 여러분 그걸 보면 아 주가는 늘 올라갔다. 그 우리 유리원이 너무 멋지게 말했어요. 전문가님 돈을 벌어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면서 갑니다. 가만있어 봐. 동네 부자님 제이준 샀어요? 삼성생명 팔아다가 제이준 산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안 샀어요? 자, 주식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면 아니 봐봐요. 제대로 배우니까 세상에 뭐예요? 아, 시장이 폭락하는데 얘는 가고 있잖아요. 그럼 다 팔았을까요? 아까 보면 템플턴 19 들고 있잖아요. 이거. 아니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휴캠스 들고 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구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시장이 그렇게 난리 쳤는데
끄떡도 안 하고 들고 가냐? 와, 무섭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여러분이 주식은 이렇게 가는 거지. 그쵸? 두 번째.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필수인데,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여러분은,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시는 분은 1번. 아직 확립이 안 됐습니다. 2번. 저도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공부할 때는. 이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장이 조정하면 흔들려서 다 팔아버리거나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원칙이 있으면 시장이 흔들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원칙, 포트폴리오를 담고 현금을 일부 보유했으니까 주가가 폭락해서 다시 가려고 그럴 때, 이거는 추가 매수해야 돼. 이렇게 할수 있을 때 바로 여러분의 투자 원칙이 하나씩 생긴 거예요. 나는 추세 매매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돌파해서 정배열에서 정배열까지만 먹습니다. 역배열로 떨어지는 순간 저는 잘라버립니다. 그럼 자신의 원칙이 있는 거죠. 저는 차트 기법의 원칙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 분석도 모릅니다. 그저 친구가 사면 따라가서 샀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흔들려서 주식을 들고 가지 못하고 친구 따라 삼천리 가다가 같이 몰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문제가 어떻게? 참 이게 지금 유료 방송인지 무료 방송인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거기다가 재밌는 것은 저 제가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아까 동네 부자님 왔으니까 자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제가 그랬습니다. 장기로 이렇게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는데, 제 방에 와서 보름 만에 나가고 일주일 만에 나가고, 그게 무슨 자기 투자 원칙을 만들었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또 나간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사람 가서 예, 더 많은 수익률 준다고 가서 갔는데 더 많은 수익률 내든가요?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야, 삼성생명 없나? 없네. 자, 그러면 제가 분명히 알려줬죠. 삼성생명이 돈을 많이 벌어주는 회사가 아니다. 예? 신저가를 깼습니다. 자, 18년 동안 돈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12만 천 원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라간 게한번 조금 올라가고 또 올라간 게 꽝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됐어요. 전 끊임없이 삼성생명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잘라서 다른 거 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 말은 안 듣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전문가님 10% 수익률.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식한 말로 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예? 중형주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고 갔나요? 한번 어떻게 수익이 나나 한번 보자고요. 자신의 원칙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안 나와? 자, 그러면 잘 보시죠. 자, 65개 종목을 어떻게 333만 원씩 동일 비중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요? 2007년에, 2008년까지 1년 만에 111%가 납니다. 제가 강의를 가르쳐주면, 에이, 10% 나는 전문가들은 수두룩합니다. 아, 이게 10%난 건가요? 원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10%날 생각하고 들고 갔더니 111%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8, 9년에는 폭 나가라 버리는 바람에 60%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60%가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엔 또 시장이 좋아지면서 99% 늘어났으니까 거의 또60% 다시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평균으로 갔을 때 얼마 수익 내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만에 268%가 납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난 거예요? 최소한도 20몇 프로씩 준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기 싫으세요? 더 좋은 종목으로 해볼까요? 코스피 101등부터 200종목을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다가 우상향하는 차트로 종목으로다가 어떻게 해요? 333만 원씩 담았더니 10년을 딱 들고 갔더니 550% 났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가 됐죠,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550%. 1년에 몇 프로 준 겁니까? 연평균 55%씩 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당신이나 혼자 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제가 포트폴리오를 담고 그냥 가봐라. 편하게 그냥 인플레 계산하고 한 15%, 1년에 15% 번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고 가다 보면 15%가 아니라 100%날 수도 있고 20%날 수도 있고 그죠? 60%가 날 수도 있고 연평균 그래서 예? 한 30%씩만 번다면 여러분은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끊임없이 알려줘도 아이고 일주일 만에 나가, 5일 만에 나가,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날 자기하고 안 만든 나가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누군가는 깨닫고 제 방에 와서 올바로 가는 길만 알려준다면 저는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길을 제대로 배워서 평생 가는 직업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이건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건 거예요. 평생 직업을 만들어라. 오늘 내일 끝낼 주식은 아니다. 한번 주식에 빠지면 오늘 내일 끝낼 수 없습니다. 평생 직업을 만들어서 내 거로 갔을 때 이기는 투자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이거 만들 때, 내 투자 철학을 만들 때까지,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 때까지 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이 미친 짓이요. 남들이, 여긴 지금 여기 다 차버렸습니다. 이 미친 짓을 했어요, 제가. 남들이 보면 우스꽝스러울지 몰라도 미친 짓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갖게 되는 건지. 고수들은 하나같이 항목수가 많던 적던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가져갑니다. 투자 원칙이 없는 무모한 접근이야말로 승률을 낮추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건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고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어울리는 투자 방법이라면 그게 최고의 무기요, 최선의 선택이겠죠. 문제는 뭐죠?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투자 원칙이 없는데 친구가 주식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매수하거나, 증권 방송을 듣고 매수하거나, 증권사 직원의 돈을 맡겨서 매매로 돈을 잃거나, 인터넷 유료 가입해서 종목을 추천받아서 ARS 추천받거나, 그저 아는 동생이 수익이 났다는 말 때문에 투자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시장은요, 여러분보다 수많은 고수들이, 예? 시장에 전부 깔려 있어요.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한 여러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얼른 조금만 먹고 팔면 쟤들은 하수니까 나보다 내가 돈을 벌수 있겠지 생각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얼마나 똑똑하고 자금력에서 정보력에서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의원이 제 방에 들어와서 저한테 질문한 게 있습니다. 전문가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식도 딱 해가지고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돈벌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야, 뭐 저런 사람도 다 있네. 전문가님이 지금까지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남아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로 한마디로 요약하라고는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한번 써보시죠. 주식시장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으니까 돈을 벌수 있는, 개인 투자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방법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써보시죠. 기다리겠습니다. 자, 가치 투자를 그래서 분석하거나 차트를 제대로 배우거나 시장이 흔들려가 주가가 오르내리고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된 투자 원칙을 배웠다 하더라도 제대로 보유하지도 못하고 들고 가지도 못합니다. 주식을 투자의 대상이 아닌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이상 결코 수익 내기는 쉽지 않더라. 왜? 투자 원칙이 없기 때문에 뭔 일을 벌이죠? 간만으로 투자하거나 남의 투자 원칙 흉내내다가 무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또 전문가들이 추천했다고 기업 분석은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대충 그냥 바닥으로 갈것 같다고 바닥에서 사서 그게 옳다고 사다가 깡통 감자 수두룩하게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채팅창에다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또 다른 분도 한번 써보세요. 또 여러분이 깡통맹 종목 있으면 한번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증시는 늘 우리를 불안한 모습으로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절대 투자 고수들은 사전에 정한 투자 원칙을 벗어나는 매매 결정은 거의 하지 않아요. 고수들의 탁월한 수익률의 비밀은 흔들리지 않는 소신 투자자들이 때문에 이기는 거로 간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존니나 주식 농부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시죠. 돈 버는 방법이 뭡니까? 저 같으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원칙을 만드는 것은 쉽지만 실천이 중요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적, 환경 등 충분히 반영한 몸에 맞는 본인만의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갈 때까지는 여러분이 시간이 걸리는데 빨리 돈 벌라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쌓일수록 내게 맞지 않는 건 버리고 궁합이 맞는 걸 위주로 재편성해가는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투자 원칙 일종의 길잡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아이 파파님도 어서 오세요. 은밀하게는 동업하는 마음, 또돈잘 버는 기업에 투자해서 인내를 간다. 잦은 매매를 실패의 원인.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전에 한번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 돈을 잃어서 고민고민하다가 인도에 점쟁이한테 갔답니다.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점쟁이한테 가서 돈을 비싼 돈을 주고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이 뭡니까? 그걸 알려주시죠. 아, 그랬더니 점쟁이가 딱 하자마자 돈을 딱 복채는 얼마입니까? 얼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방법은 뭡니까? 딱 한마디 해주더래요. 블래쉬. 대체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블래쉬 그냥 끝냈대요. 아, 이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고민. 아니 뭐야?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방법 비결을 알려드렸더니 블래쉬 그러는 거예요. 아, 도대체 그게 뭡니까? 집에 와서 고민 이틀을 고민하고 3일을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서 후배한테 야 점쟁이한테 갔더니 블랫이라는 한말만 해주고 돈 버는 비결을 가르쳐 달랬더니 그게 복채란다 복채를 했더니 그거 한마디만 가르쳤어 블랫이 그래요? 바이 뭐요? 로앤셀 하이 블랫이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휴. 말이 쉽지. 그죠?
말이 쉽잖아요. 싸게 사서, 그러면 싼게 돼지떡이라고 부실 종목은 싸잖아요. 그럼 싼게 사서 비싸게 팔라고 싸게 샀는데 알았는데, 아, 그놈이 감자를 하고 깡통을 내버리네, 아까. 봤잖아요. 누구예요? 대한전선. 아, 여러분, 아니, 이거 샀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아니, 이놈이 싼줄 알고 샀더니, 아니, 이렇게 올라갔더니 너무 많이 올라와서 다 떨어져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정말 싸다고 샀더니, 아, 감자를 주잖아요. 아, 그랬더니 또 감자를 줬어요. 그럼 돈다 뺏겼지, 뭐. 이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이 맞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면 전문가님 돈 버는 방법 하나만 알려주세요.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방법이 뭡니까? 돈을 잘 버는 기업에다가 주식을 사서 들고 가면 돼요. 그러면 템플턴이 추천한 종목 중에서 한번 오늘 증거를 보여줄게요. 차트 필요 없습니다. 아, 그렇다고 100%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수익을 600% 나는 종목들을 보면 봐봐요. FNF 한번 봤죠, 아까? 자, 대한전선의 기업 분석을 보면 꽈당입니다. 돈잘 벌었나요? 왜 이렇게 유볼드 다 까먹었냐? 안 사. 안 사면 되잖아요. 유부원 다 까먹었다는 거 뭐예요? 또 감자 또 해야 되잖아요. 뜨거운 감자탕을 또 먹어야 되지. 아유. 그런데도 이거 또 추천하면 여러분 또 기계 사지요. 확인도 안 해요. 그럼 또 사요. 바닥이라고. 싸다고. 그래. 싸서 비싸게만 팔면 되잖아. 그래. 감자를 한번 딱 당해봐요. 아찔하지요. 자, 그러면 FNF. 아까 봤죠. 얘가 돈못 버네. 휴캠스. 야, 너돈잘 버냐? 매 신고가를 가냐? 기분 나쁘게. 자, 돈잘 벌어. 또 보자. 그러면 또 아까 뭐였었죠? 일진 머티리얼. 너잘 가냐? 왜 신고가를 내는 거야? 기분 나빠. 돈을 잘 벌어. 아, 290억, 495억. 아, 이 돈을 잘 벌어. 그럼 또 가만히 있어봐. 잘 나가는 게 또. 아, 후성이가 왜 갑자기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거야? 너도 돈잘 버냐? 너도 돈을 잘 벌어. 또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무린 PMP, 너는 왜 나가는 거냐? 기분 나쁘게. 돈을 잘 벌어? 돈이 장난 아니야. 아, 136억 벌더니, 447억 벌더니, 올해 예상이 1046억이래. 아, 미쳤구만. 들고 가요. 아직은 뭘 걱정해요. 안 갔잖아요. OLED 종목이 다 조정했지요? 그래서 비중을 적당히 지키고 가시면 올라갈 때 다시 사면 돼요. 그래서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은밀하게님. 아니면 떨어지기 전에 추세를 이탈할 때 비중을 축소해버렸으면 걱정 없이 들고 갈수 있죠. 이제 돌아간다는데? 그럼 추가 매수해야지. 그런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걸 안 배웠잖아요. 그럼 무조건 손절할까요? 손절하면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럼 올라갈 때 사줘요? 안 사지. 아, 얘가 이제 무료 방송에서 줬잖아요. 그 얼마야, 지금 수익 난 게. 50% 수익 났어요. 우와.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끊임없이 해보면서 경험이 쌓이면 그때서야, 아, 저럴 때 추가 매수하는 거구나. 언제 하는 거나. 그것이 자신만의 원칙. 가져갈 때 시간이 걸려. 이게 봐봐요. 제이준 코스메틱이죠. 우리가 여기서 꾸준히 샀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아이, 우리 의원이 난리를 쳤습니다. 아니, 지금 이번에 권리락이 돼가지고, 뭐죠, 1대1로다가 무상증자 줬으니까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장기로 보유할 생각인데 뭘 팔아요? 들고 가시면 되죠. 떨어졌습니다. 또 샀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또 샀습니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안 팔았습니다. 또 샀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돈 잃었어요? 안 잃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그죠? 떨어지면 자르고, 올라가면 자르고, 그래 돈더 많이 벌었을까요? 그럼 다 부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왜 전부 다 손실이 났어요? 이거 팔아서 다른 데 갔다가 또 부실 종목 사가지고 또,
여론 한번 써보세요. 채팅창에다. 내가 깡통난 종목, 손실을 너무 많이 준 본 종목을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세요. 왜 손실을 하는지 한번 분석해보자고. 무료 추천주로도 좋지, 제가. 사서 들고 가라. 좋은 일 벌어진다. 판빙빙이가 광고 때리니까 분명히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들고 가야죠. 실적이 좋아졌는데 떨어뜨렸죠. 3일 동안. 그랬다가 어제 갑자기 올리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꾸준히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아, 풍산이 부실 종목인가요? 실적이 부진해서 떨어졌죠. 그죠? 손절했어요, 또? 그래서 돈 다 날렸어요? 자, 자신만의 투자 원칙. 여기서 제가 10월 2일 날 추천해서 이렇게 80%까지 나왔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제가 또 어제 갑자기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어차피 좋은 기업에다가 파라다 시티가 영종도에 생기면서 거기다가 뭐 호텔, 카지노, 그 다음에 공연장, 그죠? 파라다 시티가 생기면서 올해 11월 예정을 9월에 조기 완공한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또 산다. 실제 그랬습니다. 우리 유리원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전무관, 전무관님,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뭔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니, 9월 달에 완공이래요. 아, 그래? 그럼 우리 삽시다. 매수, 이거 막 가르쳐줘도 괜찮나? 한번 사보자. 아, 그랬더니 이날 그냥 기관, 외국인 뭐 그냥 쓸어 담는 거예요. 뭐 이제 수익도, 여기서 산 사람 또 수익 깔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해라. 그, 아이고, 내가 내일 팔 거 아닌데 뭐. 그러면 중국에다 단체 관광 허용한다니까 와가지고 돈 좀 많이 써라. 그러면 좀 돈 좀 더 벌게. 공연장도 있겠다. 가, 영종도에 가면 또 골프장도 있겠다. 호텔도 있겠다. 뭐, 완전히 뭐, 그냥 다 즐기고 놀고 가. 나 돈 좀 벌게. 그죠? 여러분 사놓고 그럴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사놓은 사람은, 아이고, 돈 좀 벌게. 좀 많이 좀 와서 써라. 이렇게 들고 가면 되잖아요. 뭔 걱정이에요. 뭔 팔고 사고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수수료 안 나오고 세금 안 받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기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무료 방송에서 산 사람 가만히 500만 원 담고 있어도 지금까지 있었어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10월 2일 날 이거 뭐예요? 네. 32%. 그럼 여러분 뭐인 거예요? 여태까지. 이게 투자잖아요. 어? 또 갈까요? 근데 못 참아요. 에이,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남. 자, 얘는 뭐예요, 또? 요거는 뭐예요? 무림표, 무료방송 준 거죠. 잘 들고 왔는데 뭔 일이 벌었어요? 뭔 일? 그 폭락장에도 폭락하다가 또 올라가서, 아이고, 전문가님, 우리 또 샀는데 괜찮을까요? 몰려. 아, 사. 좋아, 좋아. 아, 그래서 기가 막히, 참, 여다대고, 예. 이거 막 얘기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 여기다 매수 들어가자. 추가 매수. 추가 매수 딱 그랬더니 띵띵띵 올라가자.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네. 아유,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예? 아유, 후성이 또 난리 났네. 모르겠습니다. 후성이 날리고, 무림 PMP 나가고, 아유, 사마콘대도 사마전기 다 올라가고. 얘들은 왜 그러는 거냐?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하는 거예요? 시장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들고 가면, 좋은 주식을 들고 매수해서 들고 가면 시간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준다고 그랬지요. 시간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 근데 어느 틈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 그죠?